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8장은 사실 낯뜨거운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이죠. 하나님이 행음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행음을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은 바로 나는 너희의 구원자요 전능하신 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 또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너희의 구원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표현할 때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여호와이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자인데 그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는 단 한 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들을 그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4절의 말씀 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법대를 따르며 내 규례를 따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라는 말은 다른 나라들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과 나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전능하지 않은 신이지만 나는 너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며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나타낸 것은 그때 당시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가장 강대한 나라의 모든 신을 다 초토화시키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을 보여준 사건은 그 누구도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고 자기만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는 건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전부 다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만 섬기라는 이기적인 신이 아니라 구원주는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분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자,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한국말로 하나님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아돈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나에게 늘 죽음의 두려움을 주고 있고 죄의 아래서 저주 가운데 놓이는 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죄와 저주와 사망,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자인 것을 드러낸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맨 끝에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앞에 이스라라는 단어는 컴바인 월드예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능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축복의 이름인 거예요. 육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권세를 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그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대케 되어져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루었죠.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애굽 땅의 풍속과 법도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애굽 땅과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말해요. 자, 애굽 땅의 풍속과 법도, 가나안 땅의 풍속과 법도를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을 뭘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던 땅이죠. 그 종으로 살 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속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따라서 행했던 풍속, 따라서 행했던 법도, 이런 것들하고는 나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애굽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관계가 없다. 레위기 22장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졌어요? 죄의 종이었었죠. 다시 바꿔 말하면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13절에 같은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멍에의 빗장을 낸 게 뭐예요? 죄의 멍에죠. 그 멍에의 빗장을 주님이 부숴버리셨어요. 죄를 진멸시킨 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걸 진멸했죠. 그리고 우리를 종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아들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종의 멍에 빗장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애굽의 풍속과 법도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속해 있는 땅, 네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함께 관계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행했던 모든 풍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법도들 이런 걸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법도나 한국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행하였던 죄의 모든 것들, 죄인이 행했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거죠. 종의 신분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절대 우리는 죄에게 우리 몸을 주면 안 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은 어딜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기 전 내 심령을 말해요. 죄의 심령, 죄에 속해 있었던 죄의 사람을 말하죠. 죄성을 따라가서 이 죄성이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우리 옛 구습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죄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죄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죄의 속성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끄는 이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즉 거듭났다 이 말이죠. 거듭났는데 뭐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의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옛 습성, 옛 습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여기에 쩌들어서 그렇게 쉽게 벗어버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계속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 회개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그 법도 규례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십자가에 내가 삶을 살려고 하느냐 않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쫓아내는 걸 하루아침에 안 됐거든요. 주님이 하루아침에 쫓아낸다 안 그랬어요. 내가 1년 안에 다 쫓아내기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리 때가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이리 때가 뭐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게 할 거니까 조금씩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왜 조금씩 내어 쫓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만큼. 제사법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죄를 깨달을 때에 죄를 졌다고 인식할 때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는 말이 참 은혜됐어요. 저는 죄덩어리잖아요. 난 내가 뭘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죄도 많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주님은 죄를 분명하게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접할 때 읽을 때 또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때 아 내가 그 부분이 잘못됐구나 할 때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 그래야 진정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회개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 해서 죄사함을 받아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시고 사랑이셔서 기다려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건과 상황을 따라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규례 법대를 지킬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공의를 행하신 그 복음이 나의 법으로 세워질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공의, 법이 뭐예요? 너의 죄는 죽었다예요. 너는 그리고 살았다예요. 너무나 감사한 법이에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자유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게 공의의 법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준 법은 하나예요. 무슨 법?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법. 산 자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따라 살고 그 주신 생명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경공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말해온 여호와,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심판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상태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상태예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거라고 갈라디 3장 10절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 같고 심판에 놓여 있는 것 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구약에 하신 말씀을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신이야.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죠. 구원이지. 사랑을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라고 늘 말해오셨던 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그걸 믿지 않을 때는 심판주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세요. 하지만 모든 심판을 다 예수께 맡기셨고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긴 것은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모든 자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공경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길과 심판을 다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이 공의인 겁니다. 법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래요. 아버지를 구약에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주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을 때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그 생명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심판 주가 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고 순종할 때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라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이래요. 이 말은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무조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듣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어지는 거듭난 사람은 서로가 영이 영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을 저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감히 목사한테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 봤어요. 목사 말은 법이야. 감히 어디 목사한테 대들어. 어떤 가정에서 사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한테 대든다고 그냥 손이 날라오시더래요. 아니 목사가 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만약에 사모가 있고 목사가 안 돼 있다면 오히려 사모님이 더 큰 소리 쳐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고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성도가 더 큰 소리 쳐야 돼요. 하지만 교회 안의 질서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것뿐이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는지를 분별할 정도로 성도님들이여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깨어있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 오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목사가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권세자로서 모든 권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이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그 권세가 있어요.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니까 너희가 내가 준 이 이름을 사용하고 내가 준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백성이 되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거죠.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먹는 자는 그 피와 하나 된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은 자죠. 또 그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살이 찢기시고 우리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무교병의 말씀이죠. 딱딱하고 먹기 힘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고난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맨날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죠. 하지만 그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니까 고난의 떡인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 떡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도 무교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맨날 유교병만 먹으면 나도 유교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너에게서 제하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누룩을 제하는 게 세례받는 거야.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싶으면 정말 새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있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우린 죽어야 돼요. 죽은 자는 어떤 자로 산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매일 구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면 기도하고 하루를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길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18장에는 1절로부터 5절을 빼는 나머지는 다 골육 지친의 하체를 범하는 죄에 대한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8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살부치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여호와죠. 우리는 그의 낳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만 연합을 맺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자녀가 되어졌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아내도 되어지죠. 우리가 그의 몸도 되어져요.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냐 하면 예수님과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혼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혼인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로 되어지는 이 관계가 바로 잠자리죠. 잠자리를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런데 이 둘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혼인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부치들, 고륙지친들하고 만약에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하체를 범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몸을 더럽히는 행위인 거예요. 자세하게도 써놨어요. 첫 번째, 7절하고 8절에는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와 동급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의 아내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아내하고도 절대로 같이 잠자리를 하면 안 돼요.
그 하체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 20장에 같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1절에도 말하기를 그와 같이 아버지 아내가 동침하면서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사람은 둘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내 된 자의 관계를 더럽힌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내가 되어준 이 관계는 아주 거룩한 구원의 관계죠. 그런 걸 더럽혔기 때문에 또 한 자매가 된 자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매가 되어진 건 같은 피로 나아져서 같이 자매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하체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또한 내 아버지가 낳은 딸을 범한 것 같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7절 말씀 하나 추가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완전히 가려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수치를 가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수치를 가려준 것을 계속 가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추어내서 본 것과 같은 거예요. 하체를 봤다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수치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수치를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미리 결론을 져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되어진 사람 그러면 그의 수치를 보는 것이 하체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는 교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치를 우리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체를 범한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그것을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하체는 절대 들추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살붙이 이 하체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레위기 18장 12절하고 13절에 말해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 모두가 아버지의 살붙이고 어머니의 살붙이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면 이 살붙이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또한 그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계속해서 아버지의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여인의 살붙이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하체를 범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월경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레위기 20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피의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여자가 월경을 할 때 부정하다고 한 그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는 부정한 자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의 근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죄의 근원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와 같은 월경을 한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나하고 친족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고륙지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를 나는 사람들은 고륙지친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이 피를 나는 자들의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만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하고만. 예수님하고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고륙지친이 된 예수님이 피를 가져 나눈 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랑의 관계일 뿐이에요. 연합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의 정적인 관계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너무나 정적인 관계로 좋아가지고 학교가 같아서 또는 지방이 같아서 뭐해서 이러면서 막 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 되죠. 그거 하지 말래요. 우리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적인 관계가 되지만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요?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둘이서 관계를 맺으면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자녀가 나오면 어떤 자녀가 나와요? 육적인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정적인 관계로 서로 간에 화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공적인 맞추고 있다 보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 간에 서로 잠자리가 되는 하체를 범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하체를 범한다는 말은 수치를 드러내는 죄 사람의 속성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말라.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가운데 두고 하나가 돼야 돼요.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그 수치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죠. 그의 허물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모습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모든 권력 지친 간에 행음하는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몰렉은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밀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몰렉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몰렉을 암몬 자손이 섬겼어요. 암몬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에요. 롯에게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인데 그의 딸들이 아버지 하체를 범했어요. 아버지는 몰랐지만 그 딸들이 아버지 하체를 범해서 아버지 하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들은 자손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그 이후에도 몰렉을 섬기는 조상들이 되어진 거죠. 그들이 그와 같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모압 여인과 잠자리를 해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랬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여인을 죽였을 때 그것이 멈추게 된 사건, 그것이 어느 땅에서 일어났어요? 모압 땅에서 일어났거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 몰렉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 그 수준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더럽힌 것, 이 또한 고륙지친 간의 하체를 더럽힌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수치를 가린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시 들춰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우리는 몰렉을 섬기는 것이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럼 우리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불로 통과하게 하는 이와 같은 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자가 돼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만약에 눈 감아주고 못 본 채 한다면 그도 또한 똑같은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권속에게 진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잘못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섬기도록 가르쳐줘야 하죠.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그 수치가 가리워졌으면 그 가리워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반드시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하고 가르쳐준 바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할 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그 이름으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 간에 동침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해요.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 이것은 둘 다 가증함으로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제 동성애자가 목사도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무조건 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니까 돌이키라고 가리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끊게 만들어야지,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러한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똑같이 가증한 일을 행했으므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해도 죽이고 여자가 짐승과 교합해도 죽이라고 레위기 18장 23절에도 말하고 레위기 20장 15절 16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짐승과 하나가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육체적으로도 짐승과 하나가 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도 짐승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누구로 표현되어지냐 하면 계시록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가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와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들을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와 같은 행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음의 행위를 이스라엘이 본따서 그들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규례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들이 행한 이와 같은 행음하는 행위를 하면 너희들도 반드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받는 것처럼 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진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셨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내가 거듭났고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서 마치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처럼 그와 같이 사람들의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거룩함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층 간에 동침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가졌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장자가 되어진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한 몸, 한 지체, 한 형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지만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내가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른 사람도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옷으로 덮여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들춰내서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에 1절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고발을 해.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고발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적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같은 성도끼리 있으면서 그 성도의 허물을 드러내서 판단을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불의한 자, 아예 수치를 가진 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긴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사건은 세상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왜? 여호와를 버린 사건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인데 교회의 성도를 판단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을 더럽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성도의 죄를 가리워졌는데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드러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또한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힌 것이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더럽힌 것, 구원자라는 이름을 더럽힌 것, 성도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도의 죄를 드러내시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그것을 말하면서 다투느냐라는 거죠. 다퉈도 교회 안에서 다퉈야 되고 회개도 교회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바깥으로 가서 모든 자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6장에 쭉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런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6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어요. 내 형제, 내 자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각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 그 지체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모두가 비록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알았으면 그는 아직 자기 죄를 모르면 기도해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입으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맡긴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서로 간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의 가증한 죄에 동참함으로써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서로가 옳으니 그러니 서로 좋았다가 또는 헤어졌다가 서로 그냥 꿍짝이 맞았다가 원수가 되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것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들의 몸이 뭐예요? 땅이죠. 땅. 이 땅을 또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말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18장 27절 28절에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잊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이 이와 같이 가증한 일을 행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낸 거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내쳐졌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내쳐져서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토해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고 토해내져서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와 같은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면 21절에서 32절을 보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자기네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것이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그 구원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내가 뭔가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사치 않는 심령, 그들은 결국은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안다고 말은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 생각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에게 영광을 돌려요. 나에게 어떤 명예를 준 자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돈을 추구하면서 그 돈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또는 내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거나 사역자 중에 자기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역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고 진짜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그랬을 때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책망하실 때 네가 모든 영광을 다 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게 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놀라운 그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귀신도 쫓고 살고 방언도 말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은사로 병난 자도 생기게 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만족함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 기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proud of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게 책망이고 너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우기 시작했고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자만과 오만과 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회개했어요. 주님이 회개를 시켜주셔서 했으니까 감사한 거죠. 눈으로 무시하는 눈빛으로 내려다 본 것까지 다 지적하셔서 철저하게 누구도 무시해도 안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줘야지 지금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난 것 같은 생각 들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만 들어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다시 말해서 남이 잘 돼가는 거 볼 때 부러워해도 싫어하세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제가 배웠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 예수님 외에 그 누구와도 하나로 연합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고 거짓 것으로 바꾼 거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해요. 부끄러운 욕심. 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여자와 함께 남자들이 남자와 함께 음욕을 불리듯 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죠. 짐승하고도 그런 일을 해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만이 아니에요. 전에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죄의 그 속성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러한 자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놨죠. 그래서 알아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그 일을 행하고 있고 옳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가 바로 그와 같은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장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있는 행위도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시대에서 주님이 왜 레위기 18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이 쉽게 뱉을 수 있는 말, 육체의 사람이 쉽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나는 육체의 사람이니까 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잘못돼서 욕을 먹을 합당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나만 거룩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피흘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욕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영적으로 고륙지친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러한 자들을 볼 때 가슴 아픈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레위기 18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고륙지친 간에 하체를 범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자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인 것을 깨달아 안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하신 그 일을 감사하고 경배하며 그 이름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수치는 이미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수치를 들춰내고 그 수치를 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로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눈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우리 각 사람들이 서로 십자가에 피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주며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나타내서 나도 그 은혜를 입고 덮여진 자요 형제 자매도 그 은혜를 입고 덮여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아버지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로 지어져서 한마음 한뜻 한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맏 아들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형상을 입을 때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